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리뷰닉입니다. 국내의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애플페이도 삼성페이도 심지어 교통카드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교통카드만이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카드형 케이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텔큐온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아이폰 NFC 카드 빅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카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빅 NFC는 아이폰의 NFC 기능을 사용한 신개념 부착형 앱 교통카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스티커형으로 된 NFC를 아이폰에 붙여놓고 앱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앱 교통카드인 빅 NFC 스티커형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동전만한 크기이고 두께는 신용카드 정도의 두께를 하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 때에는 좀 더 얇고 작게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이폰 8 이상의 모델에서 iOS 13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앱스토어에서 빅 NFC 앱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 및 인증 등을 거치신 후에 이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는 아이폰의 NFC 인식 부분에 잘 붙일수록 인식률이 높아지는데요. 앱 부착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장 카메라 쪽에 가깝게 부착을 했을 때 인식률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로 옆쪽에 딱 붙여주셨을 때 가장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빅 NFC는 현재 후불량 교통카드 방식이라서 충전을 직접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현재는 이런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충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앱 내에서 계좌번호를 터치하시게 되면 계좌번호가 복사돼서 토스 앱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충전까지 마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스티커만 아이폰의 위치에 잘 부착을 해주시면 사용할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게 되면 카툭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보다 약간 올라와 있는 이런 케이스와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거의 높이가 같아져서 어느 정도는 잘 어울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빅 앱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태깅 준비가 되시면 바로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요. 앱 설정에서 보시면 앱 실행 시 자동 결제 준비 옵션이 있어서 앱이 실행될 때 바로 결제 준비까지 되도록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미 앱이 실행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터치만 해주시면 바로 결제 준비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사용해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먼저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인식도 꽤 잘 되어서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애플페이 같은 방식이 아니어서 앱을 실행하고 준비 단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태그를 해야 한다는 점은 태생적인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용처로는 버스, 지하철의 교통카드, 스토리웨이, 이마트 24 편의점 등 레일 플러스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마트 24에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카드도 좀 결제. 카드를 내주세요. 카드를. 다음 날 다시 재도전을 해보았는데요.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를 해주시네.
허드를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만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마트 24에서의 실제 사용은 약간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용 방법과 인식률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처인 스토리웨이에 도전해 보았는데 이곳에서도 한 번만에는 아니지만 이마트 24보다는 어렵지 않게 바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빅 NFC는 애플페이처럼 바로 태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꼭 앱을 먼저 실행해서 태깅하는 방식이라서 사용 전에 앱 실행이 필수인데요. 앱 실행을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젯 기능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단축어로 위젯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앱만 이렇게 빠르게 실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와이파이 끄기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빅 앱을 실행할 때 통신이 안 되면 앱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사용 시에 무척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지역의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 상태라서 앱 실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먼저 꺼주시고 빅 앱이 실행될 수 있는 단축어를 만들었습니다. 단축어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직접 만드셔도 좋습니다. 단축어를 생성을 하셔서 와이파이를 끔으로 만드시고 빅 앱을 열기를 선택을 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빅 NFC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최대 장점으로는 약간 불편한 방식일지라도 아이폰에서 NFC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지갑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사용 목적인 교통카드인 경우에는 인식 속도도 꽤 빠른 편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단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 후불 방식이 아니라서 계좌 이체로 충전을 하고 남은 잔액을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처가 많지 않고 교통카드 이외에는 사용 시 인식률이 좀 떨어지고 매번 네일 플러스 교통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막 설명도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여러가지 아이폰 NFC 사용 꿀팁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아이폰의 NFC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빅 NFC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면 다른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NFC 인식 부위에 이렇게 전용 NFC 스티커를 부착해 놓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NFC 스티커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궁금해 하셨던 텔키온의 아이폰 교통카드 빅 NFC 카드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여러가지 제약적 환경으로 인해서 애플페이와 같은 극강의 편의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출시 시에는 좀 더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되어서 국내의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리빈이기였습니다.